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깨닫는 것은 잘 받을 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은혜라는 말을 깨닫게 됐습니다. 은혜. 그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저 주시는 그 호의죠. 호의. 은혜를 갖다가 신성한 호의라고도 해석을 해요. 신성한 호의.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베풀어 주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축복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여 영광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그 말씀에 따르는 은혜가 나에게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자, 그 은혜가 특별히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죄에서 해방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나눴어요. 왜 멜기세덱이 중요하냐? 그럼 제사장이 되려면요, 우리는 레위 지파여야 되고 아론의 후손이어야지만 제사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시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장의 서열에, 제사장의 반차라고 하죠. 제사장의 계보에 들어가야 돼요. 그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제사장, 우리의 선조가, 우리의 조상이 제사장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조상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거듭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의 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집사님이 직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요즘에 알바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알바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이 어떤 직장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이 주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직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영이에요. 인간은 영이에요.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 거예요. 인간은 영이 떠나는 것을 죽었다고 얘기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듯이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이 나라라는 말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왕이라고 번역했어요. 왕.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 만왕의 왕의 지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 몸도 왕인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도 한번 참고로 보세요.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만 제사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10절에 보니까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도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이 아까도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공인 표준 원문 성경에는요 왕으로 만들었다는 게 있어요.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만들었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그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태어나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태어날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나와있죠. 이 나라가 왕이라는 번역이 맞는 번역이에요. 5절에 분명히 나와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나라라는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하리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죄인들은요 다 죄인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는 왕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죄에서 해방돼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했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우리는 거듭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직업은 뭐예요? 땅에서부터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직업이 뭐예요?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제사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를 씻음받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왜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 제사장은 율법에 관한 것만인 줄 알았어요. 우리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또 여기도 보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으셨어요. 거듭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이 왕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여러분 연구해야 돼요.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거예요. 제사장에 임명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했다. 그러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보면요,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피를 온몸에 발라요. 피를 귀뿔에도 바르고 온몸에 피를 발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를 제사장에게 바른 것은 바로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 예고편인 거예요. 전부 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예고예요. 예고. 거기에 대한. 본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다가 그냥 인간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봐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직분이에요. 여러분의 이 여러분의 진정한 직분, 직업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내가 맡은 사명, 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이 왕 노릇해야 되고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이 살아야 되고 자신의 삶의 환경,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터전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존재감이에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제사장으로 만들어졌는지, 제사장으로서 내 인생을 올바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